아,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근데 뭔가 엄청 되게 많이 묻어 있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여러분, 테무에서 살 만한 것 같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입니다. 오늘은 제가 쇼핑한 것들이 한가득 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뭘 샀냐면, 짜잔! 테무라는 사이트에서 쇼핑을 조금 해봤는데요. 요즘에 광고로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냥 구경하다가 너무 싸길래 이것저것 담아서 결제를 했는데 진짜 이만큼을 다 샀는데도 5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완전 대박이죠. 이 테무라는 어플을 다운받을 때 보니까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4월 초에 배송을 시켰는데 4월 18일 완전 늦은 저녁에 수령을 했으니까 대략 3주 좀안 되게 배송이 걸린 것 같고요. 제가 뭘 샀는지 빠르게 후루룩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거를 샀어요. 이게 뭐냐면 계란 후라이랑 뭐 소세지 같은 거한 번에 구울 수 있는 멀티 후라이팬인데요. 가격이 엄청 저렴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이게 배송이 어떻게 왔냐면 처음에 이 손잡이랑 이 머리 부분 본체가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뒤에 나사로 넣어가지고 조여서 고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남편한테 고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남편이 말하기를 아구가 아예 안 맞는다고 나사가 조금 돌아가다가 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구매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유해물질들이 되게 많이 검출됐다고 그래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라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몰라, 이게 너무 헐거워가지고. 다음으로는 이 쪼리를 한번 사봤습니다.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름에 바닷가도 많이 가고, 물놀이도 많이 가고, 그럴 때 신으면 좋을 것 같아서 쪼리를 하나 샀는데, 무난하게 화이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굽이 엄청 높은 통굽으로 된이 슬리퍼인데, 근데 뭔가 엄청 되게 많이 묻어 있어요. 솔직히 가격이 저렴하니까 퀄리티 면에서는 모든 거에 대해서 딱히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앞에도 뭐가 많이 묻어 있긴 한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냥 싼 맛에 대충 후루룩 신고 버려도 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 이거를 신으면 키는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요거를 또 사봤어요. 이게 뭐냐면 여행 갈때 상비약 챙겨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약을 어디에 챙겨갈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약을 안에 넣어 다닐 수 있게 약가방 같은 거를 샀어요. 이런 식으로 된 가방이고요. 크기가 널널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소화제부터 해서 멀미약, 진통제, 뭐 안약 모든 거다 넣을 수 있겠죠? 충분할 것 같아. 안에 칸도 이렇게 수납이 따로 할수 있도록 포켓이 되어 있고, 요거는 잘산것 같은데요? 좀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를 사봤습니다. 빨래할 때 여기에 속옷을 넣고 빠는 것 같아요. 세탁망처럼.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원래 속옷 캐리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양이 단단하게 잡혀 있어서 부피 차지를 은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피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는 안에 내용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세탁망으로 돼 있으면 흐물흐물하니까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겠다 싶어서 요거를 샀어요. 이것도 오, 나름 잘산것 같아요.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은 브이로그에서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요거를 또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 구매하고 나서 쿠팡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쿠팡에도 전부 동일한 제품으로 판매는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거나 요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쿠팡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요. 하지만 테무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구매를 하면 적어도 1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파우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칸이 있고 여기 안에다가 뭐 화장품이나 이것저것 넣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세안용품 담고 메이크업 용품 담고 기타 등등 위생용품 이런 거 담았다 했을 때 세안용품만 필요하면 요거 톡 떼서 화장실 들고 가가지고 화장실에 두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원래 여행을 가면은 세안용품 가방 따로 그리고 화장품 넣는 파우치 따로, 헤어용품이나 바디용품 넣는 파우치 따로, 요런 식으로 들고 다녔는데, 그게 분리되어 있어서 쓸 때마다 꺼내고 넣고 하기가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철학 펼쳐서 사용하면 되니까 이것도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양말을 하나 사봤어요. 너무 귀엽고 공주 같은 양말이 있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생긴 리본이 착 달려있는 양말이에요. 그냥 재질이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그런 양말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뭔가 냄새가 난다거나 하지도 않고 이것도 한번 잘 신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왠지 인스타에 이거 신고 전신사진 올리면은 양말 어디 거냐는 문의 꽤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 뭔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볼 법한 그런 양말이지 않나요? 요것도 사봤습니다. 이거는 괄사예요. 여러분 괄사 집에서 많이 하시죠? 저도 집에서 두피 괄사부터 해서 뭐 얼굴이나 쇄골목 이렇게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아무리 담아도 가격이 저렴하길래 요것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는 나무로 된 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손잡이처럼 되어 있어서 몸에 오일 바르고 이렇게 문질렀을 때도 미끄럽거나 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요것도 하나 사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도 추천템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손목 세안밴드예요. 저는 이미 쿠팡에서 쓰고 있었는데 테무에도 요거를 팔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너무 귀여운 냥 고양이 모양 손목 세안밴드. 요거를 요렇게 손목에 끼우고 세안을 하면은 손목으로 클렌징 오일이나 폼이나 물이 타고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뽀송하고 깔끔하게 세안을 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이거는 아까 회색 양말에 색깔만 다른 거 검정색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 리본이 앞에 달려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컬러별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를 샀어요. 이게 뭐냐면 과일 모양으로 된 크림통인데 여행 갈 때 크림 같은 거 저는 소분해서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의 과일 모양으로 된 귀여운 크림통을 사봤습니다. 바디로션 같은 거 넣어도 되고 그냥 얼굴 바르는 크림이나 로션 넣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 위생 캡도 있어. 사이즈도 딱 넉넉한데? 한 일주일치 크림 정도 넣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딸기도 있어서 딸기 모양도 하나 사봤고 너무 귀엽죠? 딸기랑 레몬이랑 사과. 뭔가 이렇게 그 눈 가리고 뽑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너무 귀여운 복숭아도 사봤습니다. 여러분 이 크림통은 너무 귀여워서 구매할 만한데요? 이게 구매한 지 오래됐다 보니까 제가 뭐 샀는지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아 맞아, 이렇게 귀여운 손톱깎이를 하나 샀어요. 너무 귀엽죠? 구경하다가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게 있길래 하나 장바구니에 담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실물이 더 귀엽다. 그리고 다음은 가슴에 접착하는 니플 패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써도 되나? 아니 기사를 너무 다양한 거를 2주 동안 너무 많이 봐가지고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리플 모양으로 집에서 약간 잠옷 입고 있을 때 그럴 때 영상 찍을 때마다 속옷을 입기는 불편하더라고요. 마침 똑 떨어져서 이번에 구매를 할 때 한번 끼워서 사봤습니다.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니까 뭔가 케이스에 담겨서 오지는 않고 봉투에 이렇게 쑥 넣어서 오네요. 어쨌든 이런 것도 구매를 해봤고요. 아, 또 요런 크림통도 하나 사봤어요. 요것도 꿀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되게 귀엽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꿀통처럼 생겼는데 얘는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여기도 뭔가 여행 갈 때 담아서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명한 게 내용물이 뭐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달린 양말에 빠져서 또 이런 양말을 하나 사봤습니다. 얘는 끈이 치렁치렁 길어가지고 양말을 신고 이 끈을 허벅지 위로 이렇게 둘러서 리본을 묶어주는 거예요. 약간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 입었을 때 같이 코디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도 냄새는 따로 안 나는데 엄청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 신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생각보다 양말이 조금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컬러로 검정색을 사봤습니다. 얘는 뭔가 검정색이 예쁜데요? 실물로 봤을 때? 아 맞아, 제가 손톱깎이를 두 개를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까는 귀여운 계란후라이였다면 지금은 이 귀여운 리본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요거를 사봤어요. 이거 안경 케이스인데요. 제가 안경 쓰고 있는 게 구매한 지 되게 오래됐다 보니까 케이스 없어진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안경을 그냥 파우치 안에 막 넣고 다녔어요. 근데 약간 신경이 쓰이길래 안경 케이스를 하나 사봤습니다. 그럼 귀여운 케이스로 사봤는데요. 어때요? 귀엽긴 한 것 같아. 안에도 그냥 평범해요.
이거는 뭔가 쿠팡에서 안경 케이스 구매하면 적어도 8,000원에서 한 15,000원 사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 근데 엄청 저렴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것도. 그리고 다음은 이런 스크런치를 하나 사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리본에 빠지긴 했나봐요. 이 스크런치를 머리 묶을 때 쓰려고 샀는데 이렇게 손목에 끼워서 포인트로 줘도 너무 예쁘고, 은근히 이런 스크런치를 손목에 끼고 다니면 되게 귀엽답니다. 저는 가격이 엄청 저렴해서 힘없이 잘 안 묶이는 그런 스크런치일 줄 알았는데 되게 짱짱한데요? 그리고 다음은 머리 핀을 하나 사봤는데 헤어핀. 이거는 왜 샀냐면 제가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좀 길고 많이 집히는 머리 집게만 쓸 수가 있거든요. 뭐야 이거? 근데 이거는 대박 비추. 벌써 리본이 한쪽이 떨어졌고. 뭐야? 이거 왜 안, 이거 안 열리는데요? 내가 지금 힘이... 이거는 못쓸템.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너무 저렴하니까 반품하기도 귀찮다, 이런 부작용이 있네요. 아, 그리고 손톱깎이를 또 샀네요. 이렇게 한가득 구매한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확실히 가격은 되게 저렴하죠. 이거 보여드린 거 다 해도 4만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진짜 한 10만 원 채우기 챌린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는 성공인데 대신에 실패할 확률도 높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